울면 안 된다. 몸이 흐트러지면 실이 끊어져. 실이 끊어지면 자선 또한 끊기는 게야. 어서 정성을 다해 기자함에 빌어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에게 비나이다. 부덕한 여인에게 아들 하나 정지하여 주소서. 윤씨 집안의 명맥이 끊기지 않도록 아들 하나 정지하여 주소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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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니 이럴 수가. 백약에다 백계형을 다 했는데도 여직 태기가 없다 이런 말인가 그래? 우리 윤씨 문중이 아무리 손이 귀하다고 해도 대를 이을 정선이 끊인 적은 없었는데 장차 이를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이렇게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암 찾아야지요. 찾아야 하고 말고요. 우리 육문 종가에 대를 끊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암 대를 끊고 어찌 지하에 계신 조상을 뵙기는가? 송구하옵니다. 서자 분민하오나 기어이 우리 가문의 대를 끊기게는 하지 않을 것이오니. 문중 어르신들께서는 한 해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이건 필시 밭이 나쁜 게 아니라 씨가 부실한 탓이 올시다. 그동안 씨바지 여인을 3식이나 들여봤고 형수님께서 며느라이를 데리고 온갖 치성을 다 드려봤지만 종내 태기가 없음은 아무래도 조카한테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이름 죽고 싶으냐? 감히 성문이 양반을 음해하더니. 음해를 하다니요? 아니 양반 나리께서는 힘없는 상민의 아녀자를 농락하고도 죄가 안 된단 말이오? 갑시다! 가라 이놈아! 같이 고한대로 가자고요. 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다지도 소란한고? 네 이놈! 무슨 일이냐? 노마님,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이댁 서방님께서 산나물 캐던 소인의 내잔을 급탈하려 들기에 소인이 강제로 모시고 오는 길이 올시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다 있겠습니까요? 무엇이? 겁탈? 네 이놈! 그게 사실이랬다! 아니옵시다, 숙부님. 뭐요?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당장 관하로 가서 흑백을 가립시다! 그래 이놈아! 갈 테면 가보자! 아무렴 관하의 구실아치들이 니깟 놈의 말을 믿을 것 같으냐? 허서방, 내 얘기를 듣게나. 예, 마님. 이 일은 내가 잘 알아서 조처할 테니 자넨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게나. 그렇게 못합니다. 서방님의 폐악질과 분유자의 희롱이 어디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이번만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네, 이놈! 내가 용서를 못한다면 감히 상놈 주제에 양반을 어찌하겠다는 게? 어서 싸우고 물러가지 못할까? 정이 이러시면 난 관아의 발굴을 하고 말 겁니다요. 네 이놈, 어서 안으로 들어오너라. 이놈,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즉슨 듣기 싫다! 네 놈이 무슨 입으로 변세를 늘어놓겠다는 게야? 너희 놈, 우리 가문의 대가 왜 끊기게 생겼는 줄 아느냐? 그건 네 놈이
총각 시절부터 묻게이집에게 음란 방탕하기 그지없어 화류병에 걸렸기 때문일 것이다. 화류병이라니요? 방치도 않습니다. 네, 이놈! 네가 그러고도 법도 있는 가문에 종손을 할 수 있겠느냐? 서방님, 이 모두 제가 혼육을 잘못한 탓입니다. 고귀한 놈, 고귀한 놈 같으니라고. 자네가 참아야지 어쩌겠는가. 이제 어쩔 셈이냐. 너한텐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드니 마지막 방법을 쓰는 도리 밖에. 마지막 방법이라뇨? 씨바지로 될 일이 아니라면은 시내리를 하는 수밖에. 시내리요? 아니 아, 저 노마님 보쌈을 말씀이오니까? 벗삼이든 꼬독이든 용채는 두둑히 줄 것이니 용모가 단정하고 귀걸이 옷골 선풍인 젊은 남정네를 골라오너라. 아니, 그런 남정네를 잡아다가 무엇을 쓰시게요, 노마님? 이놈아, 그것은 몰라도 돼. 숨막거리로 나가면은 그런 남정네를 잡아올 수 있을 게야. 그 대신 쥐도 새도 모르게 해야 한다. 알겠느냐? 아유, 예, 노마님. 어? 가자. 어? 아이, 예. 어쩌다 내 집안이 이리 되었나. 아, 도처춘풍이라. 겨울에는 추워서 옹색을 못 피겠더니만은 여기를 봐도 봄냄새, 저기를 봐도 봄바람. 길에서 한두 나는 이 남봉길의 냄이 싱숭생숭하구먼. 남은 허기 가져와 죽겠는데 봄냄을 맡을 여축이라도 있으니 다행이군요. 나도 배꾸러기 푹 꺼져서 더 이상은 못 걷겠어. 아, 여기서 좀 쉬었다가.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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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얘가 명주촌이라고 했지? 저기 저 산 너머 우리 친척이 하나 살고 있는디. 야, 그럼 거기 가서 밥 좀 얻어 먹고 가자고. 야 이놈아, 이 보리 흉년에 그 집인들 먹을 게 있겠어? 나중에 나 혼자 잠시 들려볼 거야. 이젠 몽칠 맞을 놈. 아이고. 집사오른, 저기 저 말총가 쓴 양반 부치의 호우대가 듬직하지 않습니까요? 그자보다 왼쪽에 패랭이 쓴 님이 알싸하니 쥐공자스럽게 생겼구만. 몸둥이로 뒷머리를 까고 업어갈깝죠? 이 사람아, 혼자라면 몰라도 새놈식이나 드는데 잘못했다간 뒤집혀 갈비뼈 부러지려고 그려? 아이고, 야 이놈아. 여보쇼, 길손들. 예? 어머님, 법도 있는 가문의 아녀자라 그 옷깃에 외간 남자의 손길만 스쳐도 스스로 자진하여 정절히 자명함을 보이는 것이 도리이거는 어찌 시내리를.
종가의 대를 잇는다는 것은 그보다 우선된 일이다. 허니 오늘 밤 신혜리를 매시거라. 어머님, 목숨 같은 한여자의 정전은 어찌합니까? 어허, 여자가 자식을 생각치 못하면은 칠거지약에 들어 내침을 당해도 할 말이 없거늘 어찌 아녀사의 도리만을 내세우더냐? 어머님. 이건 참으로 고맙소이다. 생명부지 길손들을 이렇게 후히 대접해 주시니께 말이오. 야, 무슨 말씀들을. 일일일선이면 극락지행이란 말도 있거니와 아, 노수 떨어진 길손들을 어찌 그냥 볼 수만 있사오니까. 아이고 아이고. 우리 고을 인심이 그리 야박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참으로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시라니까요. 그 헌데 그 노형은 곱상하니 그 귀한 집 아가씨처럼 생겼소이다.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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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본신은 저 양반댁 도령이신데 이 시국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만 그냥. 어쩐지. 술자리에서는 객담이나 나누시지요. 그럽시다. 근데 이 어느 안음으로 그 행보를 하시다가 노체가 떨어져서 동작까지들 걸르셨수? 지가 저 과거에 낙방을 해서 예. 울적한 심사로다가 이렇게 그냥 유람을 나선 거구먼요. 아, 자, 기왕 지사 일이 만났으니 고주망태가 되도록 취해 봅시다. 아, 주모! 어르신께서 신혜리를 만난 며느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며느라, 저당으로 들거라. 여기다 호도화를 붓거라. 이것이 모두 사내를 납치하는 계행이다. 그리고 넌 어서 가서 문영 묘화를 불러오너라. 예.
오늘 밤과 내일이 수태를 위해서는 더할 수 없는 기회입니다. 더욱이 동절기엔 이밀과 계일이 길이라 했으니 오늘 밤이 아주 딱 안성맞춤이야. 이봐요. 예? 속이 안 좋소? 예, 좀. 동패들은 귀신이 떠매고 가도 모를 만큼 고라들 떨어졌다오. 이보시오. 절대로 난 모르는 일로 해주시오. 알았어. 아이고. 자자자 조심 조심. 관물을 빼내어 장리변을 놓던 장수 현감과 객상 허가를 잡아 하옥하여 싸우고 이에 죄상을 고해 올려니 어찌 벌해야 하올지 하명하여 주시옵소서. 하옵고 봉고 파직한 현감을 대신하여 성상 깨워서 후인 현감을 선임에 내려보내시오면 신은 미력이나마 성은의 결초 보은코조 하나이다. 상감마마 부디 옥체 보중하시옵소서. 만보가. 예, 예, 나리. 어서 역참으로 달려가 파발을 띄우도록 하고. 예, 나리. 나리, 부인 들어옵니다. 어, 어서들 들어오시게. 저, 어서 들어오시게. 어. 만보기는 어서 다녀오고. 예. 도적들의 행적은 수탐하였더냐? 나리, 아뢰옵기 송구하오라. 함양 쪽으로 발걸음을 한 듯하옵니다. 도적들의 종적이 묘연한 듯하옵니다. 한 놈도 아니고 여러 놈이 동아리져 다니는 도적들의 뒷꼭지도 보지 못하다니. 송구하옵니다. 아니, 어디 가시게요? 나와 같이 이곳 관아에 좀 가세라. 무슨 일이 있사옵니까? 장수 현감이 이곳 현감에게 관곡을 환차해 주었다니 내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아, 아 예. 가세. 나라도 믿게나. 예. 이 목구비가 수려한 것이 과연 막된 종자는 아닌 것 같구먼. 노마님, 눈동자가 검고 맑은 것이 가히 옥동자의 씨를 내릴 귀한 상입니다요. 그렇겠다. 불각시에 엮여왔으니 역정도 날 만은 하리라. 허나 우리 별당 아이와 아무 소리 말고 오늘 하룻밤 잠자리만 같이 해주면 노체를 후이서 보낼 것이니 과히 놓여요 말게. 자다가 왜 생단이여? 아니 이놈의 이제 불각시에 뜬매질에 뜬매질은 이 뭘 잘못 먹었나 이거. 아니 근데 이제 저 금식이는 어디 갔지? 천문이네? 측간에 갔나? 아니, 저 걸자놈들도 안 보이잖아, 응? 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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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오? 아, 우리 당금 아가씨, 아니, 우리 금식이 못 봤소? 누구요? 아, 우리 동패 말이요! 글쎄요, 방에서 같이 앉았남요? 허허, 이거 참, 이거. 에? 아니, 이 패랭이.
주모! 주모는 우리한테 술 먹인 그 골자들이 누군지 알죠? 모르겠는데요. 모른다고? 똑바로 말하려면 목을 잘라버렸죠? 말해요! 어여! 저기... 노마님, 그래. 우선 옥동자를 일대기 알런지 신체나 구석구석 살펴보세요. 예. 아이고, 이 발이 굽고 얌전한 것이 꼭 계집애 발 같아서 그 흠이구먼. 발가락을 보나 종아리를 보나 귀 잘한 녀석이면 틀림없습니다요. 양반의 핏줄이라니 어려나려고. 가만사이 상체 신체도 익어서 보고 싶으니 어서 옷부터서 벗겨보게. 예, 노마님. 원, 아, 이렇게 말머슴이처럼 거칠어서야. 저이 폐악제비 같은 놈들! 예! 아주 제산 날인 줄 알았구먼. 아이고 뒤통수야. 아이고 뒤통수야. 용기도 절 구하러 왔군요. 정말 고마워요. 아 그게 사나이 의리 아니오? 근데 아 여긴 뭐 때문에 잡혀온겨? 이대로 아씨가 자식을 못 낳는가 봐요. 그래서 절 난자인 줄 알고 신내리로. 뭐요? 이불섬도 아. 아, 어금니가 반듯하니 아들을 아주 잘 낳게 생기셨구먼. 콧밥이 두툼하고 둥글면 영락 없지요. 어깨가 둥글고 옆모이 두터워야 하고 눈이 젖어서는 안 되며 눈알이 노래서도 안 되고. 아, 언제까지 쇠장 끓이고 황소고로도 다실 겁니까요? 이제 됐어. 살필 만큼 다 살폈으니 노염을 푸시게.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엄마.
소리여 이거? 어? 아니 국도 하나 비워? 어? 갑시다. 이제 됐어. 요 위에 앉으시오. 엄청 백이네. 며느라, 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함이니 오늘은 너를 잊어야 하느니라. 그럼 잘 부탁하오. 영험하신 신령님, 영특하옵신 산신, 윤씨 감은 대를 이을 떡두꺼비 같은 옥동자를 참지하여 주소서. 참지하여 주소서. 맞절부터 하시게. 이제 갓을 벗으시게. 갓을 벗었으면 도포를 벗으시게. 며느라는 도포를 받아 횃대에 걸어라. 이제 저거리를 벗으시게. 마님!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 멀찌감치 가 계세요. 멀찌감치라니. 나와 무녀는 합방이 끝날 때까지 여기 앉아 치성을 드리는 것이 계행이여 법도일세. 아이고 참 개나 돼지 새끼도 아닌디. 대꾸 있으면 나 이 방에서 나갈 거예요. 알겠네. 그럼 우린 이만 물러가겠네. 내당까지 발걸음을 하였느냐? 어머님, 안으로 들어오너라.
이 사람도 사대부의 법도는구나 아는구만. 종가댁에서 손이 끊어지면 안 되죠. 안 되겠습니다, 어머니. 가둬 치워주십시오. 네, 이놈. 어찌 이리 경망스럽게 구느냐. 대통을 못 잇는 죄업을 어찌 씻으려고. 하지만 어머님, 차라리 미쳐버리는 것이 낫지. 이거를 어찌 견디라십니까? 아씨, 사대부 아녀자의 정절은 목숨보다 더 귀한 거 아닙니까요? 거시기 만약에 시생하고 합방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 저 이댁에서 살 수가 있나요? 금수가 아닌 이상 어찌 낯을 들고 하늘을 보겠습니까? 아니 저 그렇다면 아이를 낳아 바친 후 자진을 하던지 아니면 비구니가 되어 산으로 들어갈 수밖에요. 이놈아! 이놈아! 그래도 조신하게 잊지 못하느냐? 어머니! 참아요. 참아야 한다. 이번에도 시를 못 받으면 이 가문의 종사는 끝장이다. 아씨, 시생도 금수는 나 아니구먼요. 아씨,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이름이 아무리 금수라 해도 죽음보다 더한 고초를 겪고 있는 아씨 속뜻을 어찌 모르겠어요. 눈물 닦으세요, 아씨. 젠장, 왜 이리니 맹숭맹숭 잠이 안 오지 그리야? 어? 아이고. 왜요? 샘이 나서요? 아니요, 아니요. 내 저 우치리가 걱정이 돼서 그렇단 말이오. 그래서 그저 저 덩치는 그냥 아주 우람해도 맴은 아주 애들 같구먼. 아이고. 그래요? 마셨는가? 예, 마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서방님 애기 수태하셔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럼 따라오시게. 아, 예. 따라오시게. 예. 내 이놈을 죽여 없애고 말 테다. 아이고. 아침 동자는 흡족히 드셨는가? 예, 두둑하게 먹었구먼요. 드셨는가? 자, 노체일세 이오라 올리거라. 예, 마님. 받으시옵소서. 너무 많아요. 저 노마님 조금만 주세요. 아이, 뭔 소릅니까요, 나으리. 밤새 아주 헬스케 지셨는데 괴기꾼이라도 사서 드셔야죠. 예. 어머. 야, 이마. 그러시게 고마우이. 이제 떠나시죠, 나으리. 그래요. 그럼 저 편안히 계세요. 예, 예. 살펴들 가시게. 예. 아유, 예. 저 어여, 어여 가시죠. 가. 예, 예. 들었으렸다. 예, 나리. 으슥한 곳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놈들을 해치우란 말이다. 아니, 새놈들 모두 말씀입니까? 여차하면 새놈 다 요지를 내고 없애야 할 놈은 초당에서 하루 저녁 지낸 그 곰퉁이 같은 놈일세. 그놈의 명주를 반드시 떠야 하네. 반드시. 알겠나? 예. 그놈의 명주를 반드시 끊어야 하네. 실수 없도록 하게. 예. 하고 그놈에게 준 저승노자는 자네들이 노인 대신 나눠 쓰게. 알겠습니다, 나리. 이 서찰을 어젯밤 그 선배님께 급히 전하거라.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제가 어찌합니까요? 동네 어귀 쪽으로 달려가 보거라. 예. 실수 없이 전해야 한다. 예.
당장 달려가서 아씨를 매셔내라. 너희들은 물러가거라. 예. 이런 천하의 못된 것! 하룻밤을 잔 정리가 그토록 깊었단 말이냐? 어찌 집안을 도륙시킬 저런 서초를 잡놈에게 보낼 음심을 품다니! 서방님, 어찌 이 가문의 대를 잇고조 노구를 치는 은인의 목숨을 끊으려 하시옵니까? 저런 어리석은 사람! 씨를 내린 놈을 살려두면 대대로 화근이 되어 집안이 쑥밭이 되는 법! 그런 놈은 없애는 것이 근본 이치라는 것을 어찌 모르느냐? 너무 아쉬옵니다. 이 가문의 대를 잇고조 어찌 다른 사람의 목숨이 소중함을 모르시옵니까, 스파님? 허허, 이런... 아니 되겠다, 태구야. 네 댁을 초당에 연금하고 근신토록 하여라. 예, 숙부님. 여보, 초당으로 듭시다. 아, 저 말이요. 네, 그리요? 그시기 저, 다 말이요. 저 제너머 친척집을 좀 다녀올 테니께 니들은 이 근처 주막집에 가 있어. 응? 아참, 네 친척집이 이 근처에 있다 그랬지? 그리요. 내 젠발로 다녀올게. 그래요? 그럼 어여 다녀와. 알았어. 가자고. 조용이다. 조차라. 저놈들이 저 우추리를 쫓는 거 아니오? 쫓아가 봐요. 차라 주인! 야! 되었느냐? 놈들의 몇... 아니, 저... 아니... 네 놈들의 몇부터 딸 것이니라! 아니, 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 얘들아! 예! 저놈들 쳐라! 예! 예요! 멈춰라! 네 놈들! 이것이 보이지 않느냐? 네 놈들! 여기 계신 나으리께 오선 지엄하신 어명을 받쳐 오신 아명어사시니라. 모두 꿇어라! 이 마패가 보이질 않느냐? 어서 꿇지 못할까? 여봐라! 저 자객들을 사주한 양반부치 폐악지비들을 묶어라! 예! 가자! 부자들은 대체 무슨 죄인들인고? 예, 사또!
동진 마을에 사는 양반 부치들이 온데 감히 어사또를 해치려고 사주를 한 죄인들이옵니다. 어사또라니? 예. 동진 마을에 어사또께서 출두를 하시오. 무엇이야? 어사출두? 홍장사! 예! 뭣들 하는가? 어서들 달려가 그 가짜 어사를 잡아들이지 않고! 예, 나니! 앞장서시오. 예? 아, 예! 아휴, 날씨가 좋구먼. 야, 정말 좋구먼. 어서 가요. 그래요. 올라가!